네, 현대문학 작품론 3주차 강의입니다. 우선 과제물과 관련된 공지를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그리고 과제물 안에 과제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공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보드 공지사항의 1차 과제 공지가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일단 마감 시간은 6주차까지입니다. 4월 26일 일요일 자정까지인데, 자정은 23시 59분입니다. 공시가 되면 4월 27일이 되기 때문에 차단이 됩니다. 아, 차단은 되지 않고 등록은 가능하지만 늦게 제출이라고 글자가 뜹니다. 그런 경우에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하면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좀 미완성이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완성본을 마감 시간 이전에 최소 10분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미완성이더라도 마감 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0점 받지 않습니다. 내용과 분량이 아무리 좋아도 마감 시간 이후에는 0점 처리되니까 그 점을 특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공지 사항에 나와 있는 이 간단한 공지는 전체적인 공지이고 이 과제물 안에 자세한 공지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1차 과제 제출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간고사 진도 범위에서 학습한 시인들 중에 한 명의 시인을 선정합니다. 우리 진도 강의 계획서에 진도 계획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까지이니까 주로 우리가 해방 이후의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서 중요한 시인들의 작품을 공부하는 것이 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 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지훈의 시, 김종삼, 김강림, 전봉건의 시, 그리고 김수영, 김춘수, 김지하, 황지우, 김용택, 유화의 시, 여기까지가 우리 진도 범위입니다. 중간고사요. 이 중에 시인 한 명을 자신이 희망하는 작성하고 싶어하는 그죠? 시를 읽어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시인 한 명을 고릅니다. 그한 명의 시를 고르면 이렇게 시집을 구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김종삼으로 선정했다면 김종삼 전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은 이첫 번째 전집, 청하에서 나온 첫 번째 전집은 절판이 된 것이고, 나남출판사에서 나온 김종삼 전집, 이것을 구해서 읽어보는 것이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합니다. 마감 직전에 갑자기 급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작품을 지금부터 시인을 선정하고 시집을 구해서 작품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전집에 대한 소개는 서지상, 즉 어느 출판사에서 몇 년도에 나왔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의 단원의 각 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정안 되면 시집, 낙권의 시집, 전집이 아니더라도 김종삼의 시집들을 구해서 작품을 읽어보고 두 편에서 세편 정도를 연관해서 엮어서 선정을 하고 감상, 분석, 해석, 평가 등을 독자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나름의 독자성입니다. 작품 분량, 과제물 분량은 A4 3매 이상 최소 5매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강의 계획서에 최초에 3매 이상이라고
공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매 이상으로 지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3매 이상 분량이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능하면 분량을 좀 많이 해서 제출하기 바라고요. 이건 최소 기준입니다. 작품도 인용하는데요. 두 편에서 세 편을 이 A4 3장 이상 작성하는 서술 부분 앞부분에 1쪽이나 2쪽, 뭐 3쪽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분량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인용을 한 후에 이어서 이 작품에 대한 자기 서술을 A4 3매 이상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매 이상도 허용한다 했는데 오히려 권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 시인의 작품 두세 편을 엮어서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면 이제 작품 인용은 따로 별도로 하고요. 서술 가운데서도 이제 인용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사실은 작품 두 편, 세 편을 엮어서 분석하기에 분량은 A4 세 장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능하면 한 5매 이상 이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배점은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15점 만점입니다. 1차 과제 15점, 2차 과제 15점. 요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과제 배점은 15점이고요. 차등 점수다. 그래서 마감이 다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하면요. 이 블랙보드 과제물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제출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은 우선 한글 파일로 작성한 후에 PDF 파일로 전환해서 제출합니다. 이 기준, 이 지침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4월 26일 자정, 밤 11시 59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추가 제출 기간이 없습니다. 즉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은 되는데 늦게 제출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러면 0점 처리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대비해서 여기는 최소 마감 30분 전에 제출 완료하라 그랬는데 늦어도 10분 전에는 제출 완료해야 됩니다. 간혹 학생들 사이에는 초읽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읽기. 초읽기가 뭔지 알죠? 나도 몇 번 해봤는데요. 피를 말립니다. 그러다가 1초 상관으로 늦어지면 늦게 제출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0점 되니까 10분 전에 제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감 시간 이전에는 제출을 한번 했지만 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본을 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출한 것이 역시 마감 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 제출한 것이 최종 제출분이 평가 대상입니다. 편집 방법도 나와 있고요. 활자 크기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고치겠습니다. 15점 만점의 차등 점수입니다. 양적 평가를 하고요. 질적 평가도 하게 됩니다. 양적 평가는 아까 얘기했던 최소 매수 3매 이상, A4 3매 이상 이것을 완전히 채워야 됩니다. 두 장을 채우고 세 번째 장에 뭐 반만 썼다, 3분의 1만 썼다, 4분의 3을 썼다 이런 경우에도 다 양적 기준에 미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수가 최소 점수만 나옵니다. 그 다음엔 질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을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같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특히 교재를 포함해서 다른 타인의 글을 그대로 옮겨주는 경우, 소위 말하는 이제 표절인 경우 이것도 검사를 해서 0점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이 과제문란에서 이 상세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지사항으로 돌아가서
과제물 작성 유의사항이라는 공지를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리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것 이외에도 과제물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Q&A, 토론실 Q&A에 질문을 올리면 내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드 상으로요. 자, 과제물 작성 유의사항. 첫 번째, 수강생들이 과제물을 작성할 때 최대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써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상식적인 얘기가 실제 실천할 때는 그렇게 잘 실천되지 않습니다. 왜? 작품 분석과 해석에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분석과 해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두 번의 과제물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시평론을 포함한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강생들은 자신이 선정한 시 혹은 비평에 대해서 담당 교수가 해석하는 것이나 또 다른 해석자가 해석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서술해야 됩니다. 100% 자기 나름의 생각을 서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의 생각이 많이 포함될수록 일단은 바람직하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이 호황되면 안 되겠죠.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분석, 해석. 그래서 문학 작품을 포함한 예술에 대한 분석, 해석, 평가는 주관성에 기초하지만 객관성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문학과 예술에 대한 감상, 분석, 해석, 평가, 즉 독자의 혹은 비평가의 연구자의 태도는 항상 주관성에 기초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나름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걸, 이게 주관성이죠. 하지만 주관성에만 그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학문과는 다른 것이 문학과 예술을 학문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재 및 동영상 강의에서 담당 교수가 제시한 혹은 다른 사람이 제시한 개념. 개념은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칸트의 미학 개념이라든지 또 헤겔의 개념이라든지 최근에 뭐 락강이든 델레즈든 뭐 다른 철학자들의 혹은 정신분석학자들의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라이센스, 즉 자기 거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건 아니죠. 인문학에 공유된 개념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장 전체를 가져오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표절입니다. 한 문장 이상의 문장 단위로 우리 교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영점 처리됩니다. 앞에서 공지사항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담당 교수나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분석 방법이나 의미 내용과 다른 나름의 감상 분석 해석 등 기술해야 된다. 이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중요한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분석이나 해석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 밑줄을 끊었죠. 그러니까 이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선정한 시인의 작품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음미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마감은 4월 26일이지만 일주일 전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왜 작품을 읽는 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집필, 그죠? 글 쓰는 과제물을 작성하는 시간보다 작품 텍스트를 읽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텍스트를 충분히 읽고 뭡니까? 음미하고 정독하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가 얘기한 기준은 세 번, 최소 세 번입니다. 읽다 보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이 시인의 시에서 뭘 가지고 얘기하면 나름의 독자적인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처음부터 그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제물에 대해서 공지를 미리 하고 미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정 작품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음미하면서 시의 구성 요소들, 자 지금 우리가 1차 과제는 시인들의 시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2차 과제는 비평가들의 비평 작품, 평론 작품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좀 다릅니다. 장르가 달라지죠. 시는 시적 언어의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설명하는 것인데 시의 구성 요소가 크게 다섯 가지다. 물론 이 다섯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 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이 구성 요소 사이 안에 운율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운율이라는 구성 요소 안에 그 하위 범주로서 또 많은 구성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술 구조를 찾는다. 마지막 종결 의미가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김종삼의 시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결 의미가 종결어가 서술어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로 끝나지 않고 명사로 끝나는 작품들이 김종삼 시에는 여러 편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언술 국어학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문법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시의 언어가 시적 언어가 보여주고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것이죠. 종결어가 어떻게 끝난다? 명사로 끝나는 경우에 또 명사로 끝날 때 어떤 유형의 명사로 끝나더라? 그죠? 혹은 부사로 끝나더라? 보통의 언어에서는 서술로 끝나야 종결이 되는데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문장이 완결이 되지 않고 그냥 부사로 끝나거나 명사로 끝나거나 이런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 작품에서. 그러면 그것은 운율의 하위 범주 중에서 언술 구조라든지 언술 특성이라든지 뭐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것 자체를 그냥 사실관계로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다고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시 작품 분석이 아니죠. 그냥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관찰이고 그걸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지금 김종삼의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술 구조가 시적 기능으로서 시적 효과로서 미학적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항상 시를 기준으로 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를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단순히 언어 구조를 연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연구의 관점이나 방법론이 언술 구조를 관점으로 혹은 여기 나오는 이미지의 관점에서 비유나 상징의 관점에서 화자나 어조의 관점에서 이러한 시적 언어 형식의 시적 언어의 형식을 통해서 이 의미를 찾는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뭡니까? 다양한 하위 유형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분석의 요소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분석소 이렇게 말합니다. 분석소를 잘 찾아내야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진 시인의 시에서 어떤 분석소를 가지고 분석해야 내 나름의 내가 조지윤 시에서 읽었던 나름의 어떤 시적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잘 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 포인트를 잘 찾아내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작품을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고 음미합니다. 최소 세 번.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시적 언어의 형식들 중에서 어떤 분석서를 가지고 내가 분석해보겠다. 두세 편의 작품을 지금 엮어서 연관해서 하니까요. 공통점 같은 걸 찾아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뭐 명사로 끝나더라, 뭐 부사로 끝나더라, 작품의 종결어가. 그러면 그것을 공통적으로 찾아서, 그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그것이 어떤 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시적 미학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 명사로 종결되는 시에서 이것이 어떤 시적 특성을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 부분에서 뭐예요? 분석력과 해석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 사실관계만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은 기초고 시작에 불과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지점을 포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석서를 잘 포착해야 된다. 자기 나름의 개념, 분석 방법, 의미, 내용 등을 발견해서 기술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3번 구체적인 방법 밑줄을 그은 이유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되지만 그죠? 이것은 다 이제 상식적인 얘기죠.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1번, 2번, 3 이렇게 설명을 공지를 한 것이고 이 3번이 가장 실천적으로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과제물을 준비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상이 있고 분석이 있고 해석이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서술할 때 그래서 지금 과제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거나 평론을 쓰거나 그것은 이제 전초 작업이죠. 그죠? 기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감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분석도 있고 해석도 있겠죠. 그런데 감상은 보통 우리가 독후감 할 때 책을 읽고 느낌을 그죠? 서술하는 것이 독후감이잖아요.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초보적인 단계이고요. 물론 감상의 단계를 거쳐서 분석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제물은 최종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상보다는 분석과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분석은 각 연과 행의 구체적인 시어나 문장 등을 대상으로 시적 구성 요소, 아까 분석서라고 했죠? 다시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의미, 운율, 이미지, 비유와 상징, 허자와 어조. 꼭 여기에 맞출 것은 아니고 자기가 뭡니까? 작품 속에서 눈에 띄는 것. 작품 속에서 자기한테 와 닿는 것. 자기와 공감, 그죠? 교감하는 것. 예술 작품은 그냥 주고 있는 그냥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나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그런 살아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냥 기준을 그냥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 뭐가 자기하고 교감을 일으키거나 그죠? 자기한테 와닿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분석서로 채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요. 해석은 이 분석을 토대로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그죠? 그 작품에 아까도 얘기했죠? 미학적 요소, 시적 특성 이런 부분을 찾아내면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참고로 하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작업에 뭡니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학습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동영상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자기 과제를 수행하는데 참고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아, 담당 교수는 이렇게 김종삼의 시를, 그죠? 그리고 또 조지훈의 시를 이런 분석서를 선택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미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지나 김종삼이나 전봉건이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제물에서 교재를 포함한 기존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그걸 또 인용해서 누구는 이렇게 선행 연구 중에 누구는 이렇게 분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분석한다. 그러면 분량이 많아집니다. 거의 소논문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물은 그 논문에 해당되는 분량도 아니고 일종의 과제물 리포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재를 포함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지 않고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각주를 달지 않고 참고 문헌이나 각주 없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참고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생각을 교재는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하더라도 다른 선행 연구 참고 문헌 이런 것을 최대한 참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수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감상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분석 및 해석은 중급이나 고급 수준이니까 감상보다는 분석 및 해석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자, 그리고 지금 소논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학위 논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두세 편을 연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하나의 일관된 어떤 관점을 컨셉이나 구성의 질서가 있으면 좋겠죠. 그냥 첫 번째 시는 이렇고 두 번째 시는 이렇고 세 번째 시는 이렇고 그 세 편이 각각 독립된 채 나열되면 그것은 연관성이 별로 없죠. 즉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과제물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이제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후 모더니즘 시의 음악성과 시의식 연구, 우리가 3장 공부를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강림의 시는 이 3인 공동 시집인 전쟁과 음악과 희망가에 1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음악에 초점을 맞춰서 이세 시인의 시를 이 음악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연대 시집이 제목이 전쟁과 음악과 희망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진 제목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쟁은 바로 이 1950년대의 이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현실, 그죠? 그 폐허의 현실. 그 속에서 이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미래적 전망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 음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세 시인의 시집 속에 수록된 이총 30편의 시죠. 각각 10편씩 그 시를 이 음악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제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과 관련시킨다면 이 논문은 전후 모더니즘 시는 광범위한 어떤 범위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부제목으로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바로 세 명의 시인 김종삼, 김광림, 전봉건이라는 세 명의 시인을 중심으로 전후 모더니즘 시인들은 그 위에도 많이 있지만 이 부제목을 놓고 본다면 그세 시인의 이 10편의 시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으로 자, 어디에 나는 분석서를 찾은 것입니까? 시적 언어의 형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죠? 크게 네 가지죠? 운율,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 비유와 상징, 네 번째, 화자와 어조, 그 하위 범주 혹은 그 사이사이에, 그죠? 이 시적 언어의 형식들의 범주 사이사이에 더 많은, 수많은 어떤 분석서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이것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시적 언어의 형식은 무궁무진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명사로 끝나더라, 형용사로, 부사로 끝나더라,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는 현상 속에서 뭘 찾는다고요? 분석서를 찾아서. 그게 일종의 연구의 관점입니다. 연구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이것이 착상인데, 논문을 쓰는 혹은 이제 과제물을 하는, 우리가 문학과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거기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할 때 그 접근하는 과정인데, 방법인데, 그 분석서를 그죠? 유유적절히 잘 찾아서 그 남다른,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못했던, 그죠? 미처 알지 못했던 뭘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시인의 시나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숨은 특성, 그게 이제 미학적 특성이죠. 혹은 시적 특성, 이런 것들을 포착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 작품 속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는 접근 방법이고 과정인데, 내가 찾아낸, 포착한 분석서는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그죠? 다시 설명한다면, 이 음악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착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적 언어의 형식 속의 유형 중에서는 운율에 가장 가깝죠. 운율. 운율보다 음악성 하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그죠? 범주죠. 조금 더 넓은 범주입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는 이 공동시집의 제목에서 암시받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세 명의 시인에게는 전쟁의 현실, 폐허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전망을 회복하고 찾는 데 있어서 그 매개가 되는 것이 이 세 명의 시인이 쓰는 시에 나오는 이 어떤 음악성, 음악적 요소, 음악적 특성일 것이다. 그래서 이 시집에 나오는 음악성에 주목을 한 것이고, 그 음악적 특성 속에 어떤 주제의식이, 어떤 시적 내용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시의식.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 논문의 일종의 관점이자 연구 관점이자 방법론이라고 볼수 있고, 분석서는 이 음악적인 요소죠. 이것이 분석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재와 수업의 학습 내용을 참고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그죠? 김종삼이든 누구든, 김강림이든 전봉건이든 조지훈이든 찾아본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작품이 각 단원의 작품이 각 시인의 작품이 처음 첫 작품이 인용되고 거기에 각주로 이렇게 전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종삼 전집, 나남에서 나온 전집은 2005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김종삼 시를 전집을 통해서 연구한다면 이것을 구해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 첫 번째 나온 전집인데 절판됐고요. 자, 그래서 김종삼의 경우는 그 음악을 특성이 묘연하다. 이것도 어디에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대목이죠. 내가 나름대로 새롭게 구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음악의 특성은, 김종삼 시에 등장하는 음악의 특성은 묘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운동성 혹은 운동적 이미지는 대체로 김종삼의 시에 나오는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은 다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주제, 시의식은 신의 요소, 신이 임재하지만 그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수 없는 보통 인간들, 시인을 포함한 인간들의 그 현상 사이에 이 시가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의 미학적 특성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종삼 시의 미학적 특성 혹은 시적 특성은
무궁무진하게 그 속에 숨어 있는데 그걸 포착해내는 그죠? 연구자의 혹은 독자의 비평가의 연구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그죠? 발굴되는 거죠. 고고학으로 따지면 발굴입니다. 우리 지층에 많은 것들이 그죠? 유물들이 숨어 있는데 그죠? 땅 밑에 숨어 있는데 고고학자들은 그죠? 그걸 발굴해 내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전모를 다 발견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어떤 일부를 발견해 내는 거죠. 그러려면 정확한 뭐예요? 지점을 포착해서 땅을 파야 되겠죠. 땅을 팔 때도 좀 더 기술적으로 파야 되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도 참고해서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작품을 읽어야 된다는 걸 다시 강조합니다. 아직 우리가 학습 진도는 다 나가지 못했지만 지금 1차 과제의 연구 대상은 우리 강의 계획표 진도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명의 시인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김강님은 그래서 간념적 음악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이 첫 작품에서 노래가 나오죠.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꽃과 가실과 새의 털 그리고 노래를 장만하며 있을 너와 나와의 사랑찬 계절을 짓밟고 그랬으니까요. 이 노래는 좀 크게 보면 문학과 예술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좁게 보면 김강님의 시 이 자체와 등가, 즉 이꼴이기도 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노래를 장만하며 이랬으니까 이 노래는 현재적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노래를 장만한다는 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꽃과 과실과 새의 털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 뭐 크게 보면 자연의 어떤 순수한 생명체, 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것과 그리고 엔드로 연결됐으니까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순수 자연의 혹은 생명력과 거의 등가적 그죠? 가치를 가진 것이고 그것은 지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장만하며 있을 이랬으니까 현재 이것이 다 완비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를 희망하는 이 시인의 화자의 소망 속에서 소망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너와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 사랑의 관계와 접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계절을 사랑의 계절을 짓밟고 했으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950년 전차도 등장하고요. 카다베라의 자옥도 등장하고 휴전선도 등장하죠. 그죠? 바리케이트도 등장하고 포탄도 등장하고 이 참혹한 그죠? 이 전쟁의 현실이 이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특성은요. 시적 암시와 상징에 김종삼과 상당히 대조되는데 김종삼의 음악 그래서 김종삼의 음악은 말 그대로 묘연하다는 것이죠. 뭔가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면서도 신비하고 그것이 일종의 김종삼 시인의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의 뭐 미학적 특성과도 연관되는데 김강님의 이 시는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그죠? 전차란 말도 그렇고 그죠? 포탄도 그렇고 1950년이란 것도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실제 음악성을 이 작품 속에서 형식적으로 예술적으로 구현했다기보다는 노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음악성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도 직설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볼 때는 관념적 음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운동성,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은 정지 상태다.
김종삼과 비교한다면 김종삼은 하강의 운동성을 가졌는데 김강림의 경우는 운동성 자체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작품을 읽어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작품에 대해서 말로 설명한 것이 이렇게 문장으로 좀 더 객관적 논리성을 가지고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나 학습 내용도 우리 학생들이 참고하면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 문장의 방식도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 핵심 부분만 한번 본다면 노래는 이러한 자연의 본래적 생명을 간직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인은 이 노래를 사랑찬 계절과 결부시킨다. 그런데 시적 기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노래는 역시 관념적 언어 구사다. 노래를 노래 자체로 구현, 즉 시 속에서 체현, 음악적인 그 효과로 체현했다기보다는 노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음악성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관념적인 언어 구사죠. 그래서 운율이나 호흡상의 효과를 살려내는 시적 형상화의 방식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의미를 구현하는 개념적 언어로 등장한다. 개념적 언어란 것이 뭐 자유, 우정,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노래라는 것도 개념적 언어죠. 그 다음 작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꽃과 잃어버린 신, 그랬습니다. 신. 아름다움은 벌써 우리의 것이 아니다. 자,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그죠?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착한 것과 그 앞에 굴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희망과 절망에 얽히며 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진작 아름다워야 하는 내일과 또 없는 내일에, 자, 희망 없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하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가 없다는 거죠. 없는 내일에 꽃을 가꾸는 사실 앞에서 눈이 먼 인간들에 의하여, 눈이 먼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맹목적인 것이죠. 꽃은 아름다움을 여기서 상징하는 어떤 언어이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읽어봤던 작품에서도 꽃이 등장했죠. 꽃과 가실과 새의 털, 그랬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인데, 그것을 가꾸는 사실 앞에서 눈이 먼 인간, 이랬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절망의 시대에 내일이 없는 그런 희망이 상실된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좀더 주제가 확실하게 등장하는데, 꽃과 잃어버린 신과 꽃이 팔리는 경우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등장하는데, 신이 잃어버렸다. 인간의 이러한 맹목적인 인간들의 이 현실에서는 신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10편의 이 시집에 수록된 10편의 시 중에서, 김강림의 시 중에서 이세 편을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찾은 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 작품에서 역시 신의 부재하는 신 혹은 잃어버린 신이죠.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의 첫 번째 인용한 작품 다리목에 나오는 이 전쟁의 상처와 폐허, 그 속에서 희망, 미래의 희망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그 시적 주체 혹은 화자의 어떤 내면 의식 속에 신의 부재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절망감은 상실한 신, 잃어버린 신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관점과도 접목이 된다, 접속이 된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인용하고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꽃과 노래로 대변되는 자연적 본래적 생명을 훼손당한 현실에서, 자, 노래도 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의 의미를 가지는 상징어이지만 이것이
김강림의 이 시집에 등장하는 시들 속에서는 공통적으로 훼손되거나 상실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역시 전쟁이겠죠. 아까 다리목이라는 작품에서 봤던 그 전쟁, 그 폐허, 그것이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동시에 신도 인간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과 예술이 시대 현실과 별개로 독립되어서 만들어지거나 유통되거나 수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학예술도 시대 현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연구되고 이해되어야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 현실로만 큰 틀에서 해석해버리면 그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대표적으로 현실성도 작용하지만 예술성도 작용하고 시인의 내면 의식 속에서 복잡 미묘한 어떤 정신세계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대 속에서 A라는 예술가와 B라는 예술가, C라는 예술가의 그 다른 어떤 예술 작품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너무 시대적인 어떤 틀에서만 예술 작품을 다 설명해버리고 나면 너무 단순해지죠. 너무 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논문도 큰 틀에서는 전후 모더니즘 시라고 하는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큰 틀의 시대와의 관련성, 시대 현실과의 관련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설명을 다 해버리고 예술적인 특성,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개성, A라는 시인과 같은 시대에 같은 1950년대 전후 시인 중에서 A라는 시인과 B라는 시인과 C라는 시인이 그 예술적 특성과 미학적 특성이 다른 것까지 다 세밀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대적 연관성, 이것은 큰 틀의 어떤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현실과 무관하게 이 예술 작품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종상과 지금 김강림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시는 꽃과 인간들을 대비시키며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황을 냉소적으로 표현한다. 자, 이제 냉소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와 관련되는데요. 그래서 시를, 문학작품은 소설도 마찬가지고 희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는 시적 언어의 형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아까 얘기했던 뭐 운율, 또 이미지, 비유와 상징, 화자와 어조 이런 분석서를 포착하고 하면서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시적 언어의 형식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그죠? 아주 섬세하고 민감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작품을 읽다 보면요. 냉소적인 느낌을, 이게 어조인데요. 냉소적. 그런데 이 어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죠. 특히 지금 아이러니라고 하는 반어적인 어떤 이 기법. 이것은 이제 문학적 기법이기도 하고 수사법이기도 하고 또 미학적인 어떤 장치이기도 합니다. 시적 장치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냉소적 아이러니 혹은 반어적 언어의 어조, 그죠? 그 뉘앙스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김강림은 아이러니를 비롯한 다양한 수사적 기법을 통해 시적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을 구사하는데 꽃은 아름다움과 착한 것으로 표현되지만,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꽃과 인간이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요. 아름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할 때 이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꽃은
그 인간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눈이 멀어서 그 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아름다움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죠? 꽃을 가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꽃이 팔린다 그랬으니까. 이 아름다움의 가치는 순수한 것인데, 인간이 꽃을 가꾸는 것은 팔기 위해서,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냉소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이 가치나 행동에 대한 냉소적 어떤 비판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이 작품 속에서 아이러니라는 어떤 수사법 혹은 시적 장치로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조 혹은 수사법, 뭐 시적 장치, 아까 내가 시적 언어의 형식들이 다 이제 분석소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석소들을 잘 포착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 연에서 보면 꽃과 잃어버린 신과 꽃이 팔리는 경우랄까 그랬으니까, 이 랄까라고 하는 어조 속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냉소적이면서도 뭔가 조롱하는 듯한, 세태를 조롱하는 듯한 이런 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소가 또한 가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분석소라고 하는 것이 다 독립되어 있지 않고, 그죠? 어조와 하자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비유나 상징하고도 혹은 이미지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이런 냉소적 아이러니의 어조가 어떤 리듬 혹은 운율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언술 구조, 그죠?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석소가 다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적 언어의 형식들을 분석소로 삼았을 때, 이 시적 언어의 형식들이 주제, 즉 내용과도 별개로 독립되어 있지 않죠. 다 유기적으로, 그죠? 결합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좀더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제3자에게 내가 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과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과 인간들이 공존하는 현실은 희망과 절망이 얽히며 피어나는 것이다. 현실이 그렇죠. 꽃도 있고 인간도 있으니까 서로 대비되는 어떤 존재로서. 여기서 화자는 진작 아름다워야 하는 내일과 또 없는 내일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찾을 수 없는 허무와 공허감을 표현한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미래에 대한 전망,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들은 허무감에 빠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이 세태 속에서 이 화자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미래 없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찾을 수 없는 어떤 공허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란 시인의 공허감이 잃어버린 신이라는 표현과 연결되어서, 접속되어서 나타나고, 어찌 보면 잃어버린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시의 시적 주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응축해서 보여준다. 시인에게 있어 전쟁의 참상과 폐허의 현실은 절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신의 상실과 부재로 간주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분석에 의한 해석이죠. 그렇죠?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을 토대로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의미 혹은 의의, 그죠? 이 시인이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고, 또이 작품이 보여주는 시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해석을 이제 시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금 큰 틀에서 말하면 현상으로부터 개념을, 그죠?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석으로부터 해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상으로부터 개념으로, 그 개념은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죠. 조금 더, 그죠? 상위 개념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분석을 잘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현상을 좀 더 분석적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마치 우리가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해부를 해서 그죠? 치료를 하는 것처럼 분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게 쪼개는 것. 분석이란 말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잘게 쪼개는 것. 그런데 그것을 다시 종합해야 되겠죠. 그게 해석입니다. 해석은 개념을, 의미를 거기서 찾아내고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대체로 분석과 해석의 과정이다. 작품을 인용한 후에 그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한 작품에 국한된 분석과 해석이 아니라 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 앞에서 분석한 작품하고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작품에서 전쟁의 참상과 폐허가 그죠? 이 노래로 대표되는 희망을 그리고 너와 나의 사랑을 훼손시키고 상실하게 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시적 화자에게 미래가 그죠? 희망찬 미래가 없는 것이고 그죠? 미래가 공허한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신의 부재와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작품으로 이제 가봅니다. 조금 더 이제 초점을 신에게 맞추는 거죠. 제목이 못은 박혔는데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기독교의, 여기 크리스토가 직접 등장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예수의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착상해서 그것을 소재로 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리스토가 나온다고 김강림은 기독교 신이다. 이렇게 바로 직접 결론을 맺으면 안 되겠죠? 작품을 잘 읽어보고 밀착해서 작품을 읽어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전쟁은 나비가 날던 머리 위 바로 밑까지 스쳐갔는데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김강림은 이 시집에서 10편의 시에서 이 전쟁의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직설적인 표현으로 시적인 뭔가 비유나 상징 같은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요. 전쟁과 나비의 관계죠. 그죠? 나비가 날던 머리 위 바로 밑까지 스쳐갔다. 그렇습니까? 전쟁의 폐허가 얼마나 인간에게 깊은 상처를 줬는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간에 생략했고요. 못은 아무데나 박혀져 있다. 크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민 탓이다. 그랬어요. 자, 이 문장만 해도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가 느껴집니다. 크리스도가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그죠? 자기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못이 아무데나 박혀 있다는 겁니다. 못은 아마 우리가 그 상징성, 그 상징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역시 뭡니까? 폭력성이겠죠. 전쟁도 그 속에 인간의 폭력성을 대표하는 어떤 현상이겠죠.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못이 나왔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을 어떤 인간의 실존적, 그죠? 존재론적 사건으로 전환시킨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실존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그죠? 원형적 사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못 박힘입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박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암시적인 표현이죠. 어떤 논리 정연한 인과성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혹은 인간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발적인 경우 이런 것도 흔히 있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냉소적 표현에 의하면 눈이 먼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 전쟁이죠. 즉 맹목적인 인간의 욕망 혹은 뭐 파괴적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전쟁도 벌어지고 못도 박히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박혀져 있다는 것이 이 김강림이
보는 허무의식, 그죠? 역사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논리성이 있느냐, 그죠? 정합성이 있느냐, 이런 전쟁을 경험한 이 시인들에게 그런 어떤 허무의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데나 박혀져 있다. 그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민 탓이다. 원인도 참 이게 인과관계가, 그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뒤틀려 있죠. 그죠? 뒤틀려 있어요. 크게 보면 냉소적인 아이러니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옆구리가 채인 것은 못이 달아 빠진 까닭인지 모르겠다. 옆구리가 채인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지금 이제 전이시키고 있는데, 자기 경험 속에서는 옆구리가 채였어요. 못이 달아 빠졌다,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달아 빠졌다.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못은 그리스도가 박힌 못이고, 이 못은 자기한테 해당되는 못인데, 달아 빠졌다. 그리스도의 손바닥에서 나의 일식을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못은 박혔는데, 제목은요. 일식이란 것은 또 역시 여러 가지 상징성, 암시성을 갖고 있죠. 일식은 자연현상이지만, 그죠? 해가 달에 가려서 캄캄해지는 것인데, 나의 일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해가 가려서 캄캄해진다는 것이죠. 절망, 혹은 미래를 찾을 수 없음, 신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일식이라는 단어 속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그런대로 앞에 두 작품에 비하면 시적 상징성과 암시성의 미학적 효과가 조금 살아있는 편입니다. 직접 표현보다는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즉 이미지의 시적 이미지의 표현이 앞에 두 작품에 비해서는 조금 활성화되어 있죠. 이 시는 전쟁의 상처와 폐허와 함멸을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박힌 목과 내 옆구리가 차인 것으로 병치. 자, 이게 병치입니다. 자, 이 연과 이 연이, 이거죠. 그리스도가 못에 박히는 것, 이 내 옆구리가 차인 것. 이 두 연을 같이 나란히 제시함으로 해서 일종의 덩치 관계, 은유 관계가 형성되죠. 이게 병치 은유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시적 언어의 형식 중에서 수사법이라든지 시적 언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언유라고 하는 것도 수사법 중에 하나인데, 시적 언유 하면 여러 가지 언유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병치 언유인데 이렇게 나란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란히 제시하면 그 자체가 언유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자기를 이꼴로 놓고, 이때 이꼴이라는 것은 완전히 같은 레벨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은유가 형성됨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비유가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뭐예요? 비유든 상징이든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적 장치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의 일상 언어보다 시적 언어에서 비유와 상징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비유와 상징을 구사하면 이미지를 활용함으로 해서 원관념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의미와 뉘앙스와 감각과 감정과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뭐예요? 시적으로, 효과적으로, 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문학예술에서, 특히 시에서 중요한 어떤 형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분석서를 잘 포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비유와 상징도 시적 언어의 형식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분석서로 채택할 수 있죠. 시적 언어의 형식을 분석서로 채택할 때 바로 이렇게 시적 장치로서 일상적인 보통의 언어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미학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어떤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분석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특히 어떻게 이 작품에서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작품, 못은 박혔는데 라는 이 작품에서 시적 특성 혹은 미학적 특성을 뭡니까? 활성화시키는 장치로서 특징적으로 사용된 부분들을 포착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원유죠. 이게 병치 원유입니다. 뭐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운율, 뭐 어조, 화자와 어조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 그죠? 이제 비유와 상징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은 이미지이고,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 단계별로 이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훈련하고 밟아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먼저 포착하고,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을 분석서로 채택해 보는 것이 좀더 단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팁도 내가 지금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일종의 비유 혹은 상징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은유인데 병치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참고하려면 이제 참고 서적 중에 참고 도서 중에 시론 같은 책, 뭐 대표적인 시론이 김준호 교수의 시론 같은 게 있습니다. 김준호 교수의 시론 같은 책을 보면 뭐이 시적 언어의 형식뿐만 아니라 시적 언어의 여러 형식들을 다 이렇게 챕터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어떤 비유가 있다. 은유가 있고 뭐 은유는 또 다시 그 안에서 병치 은유가 있고 무슨 은유가 있고 뭐 그죠? 상징은 또 어떤 상징이 있고 뭐 원형적 상징이 있고 뭐 관습적 상징이 있고 창조적 상징이 있고 이렇게 챕터별로 이 구성요 시적 구성 요소 시의 구성 요소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서 예시 여러 시인들의 시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잘 뭡니까? 참고하고 활용해서 내가 김종삼 시든 조지은 시든 작품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어떤 걸 포착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런 시론 같은 이론적 근거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 선에서 작품 자체에서 새로운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뭐그 이론서를 꼭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못은 일종의 고난이나 희망을 상징한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아까 인간의 파괴적 본능, 파괴성, 폭력성 뭐 이렇게도 해석했는데 뭡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폭력성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도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혹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못은 아무 데나 박혀 있으니까 어떤 인과관계로도 설명되지 않는 맹목적 폭력성에 기인합니다. 전쟁이 그런 것이죠,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거기서는 폭력을 가하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 그죠? 모든 것이 참혹한, 그죠? 비극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못은 아무 데나 박혀 있다. 그리스도가 손바닥을 내민 탓은 인간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양이 된 예수의 태도를 암시하지만 못이 달아 빠진 것은 그 희생이 지금 이 화자가 처한 이 한국의 현실에서 1950년대 한국의 현실에서 그것이 자기한테는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의 희생이 자기한테는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에게는 어떤 효과, 실효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냉소적 표현이다. 나에게는 못이 달아 빠졌다. 그죠? 예수의 그 숭고한 희생이, 그죠? 나에게 구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인 그리스도의 손바닥에서 나의 일식을 위하여는 다소 불투명하지만 병치 은유로 제시했던 그리스도의 희생과 화자의 자괴감을 하나의 지점에서 중첩시키는 어떤 비유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앞에 두 작품보다는 상당히 시적 수준은 높다는 거죠. 시적 형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내용만 볼게 아니라 시적 형식도 같이 보고 그 시적 내용과 형식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어서 시적 형상화의 수준이 까지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이 작품은 수준이 높은 작품이다. 시로서. 아, 이 작품은 어떤 이유로 좀 시적으로는 수준이 높지 못하다. 이런 어떤 평가도 우리는 독자로서 혹은 비평가로서 연구자로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강림 시인은 이 10편의 시 중에서 이런 작품, 못은 박혔는데
같은 작품에서 수준이 높아졌고 그 이후에 더 수준 높은 시를 쓸 수 있는 기초를 토대를 마련했다. 뭐 이런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강림 시에 대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봉건의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